아, 네, 오늘 그 6시에 그 두 명 룸 예약 할까요? 박종성으로 종성이요. 네. 계주하는 중국집 좀 하나 작년 1월 2일 날 내가 니키 이제 데려오는 김에 여기서 같이 밥도 먹었었지. 아, 진짜요? 아, 여기서 먹는구나. 저는 또 이제 저희 집 갈 때 이제 니키가 이제 본가를 지금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혼자 숙소에 있기보다는 제가 이제 데려왔었는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뭐 졸업이니까 좀 의미 있는 그런 식사자리를 가져가야 하니까 그게 제가 1월 2일 날 니키 데려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니키도 되게 좋아하고 엄청 맛있게 먹고 갔던 곳인데 이렇게 다시 선우랑 제가 데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챙겨주니까 그때도 집에 데려왔을 때도 멋있어. 제가 동생을 잘 챙겨야지. 맞아요. 아, 근데 제이 형은 뭔가 진짜 특히 뭔가 고마운 그런 게 좀 저도 되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타입이라서 뭔가 누가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게 항상 뭔가 제이 형이 딱 그때마다 이렇게 와주는 것 같아서 되게 뭔가 고맙게 생각하고 1월 3일 동안 휴가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막 제가 어디 있으면 되는지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집에 올래라고 멋있게 해줘서 그럴 때도 배려가 너무 가위바위보? 레전드. 자, 갑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스크림을 수급을 제가 먹고 싶어서 받으면은 보통 안 먹겠다 온 사람이 한 명이 꼭 있어요. 근데 일단 혹시 몰라가지고 민트 초코 하나 시켜놔요. 아, 그거 맞아. 진짜 맞다. 네, 또 자판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여기 이 공간에만 무려 4개! 오! 와, 맛있겠다. 기념으로 자판기 나. 아, 진짜? 처음인데 이제 한국 추석 할 때 이제 먹는 음식들 있잖아. 입에 잘 맞아. 아, 맞아. 근데 오늘 맞아. 오늘 먹는 거 어땠어? 나 전이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뭐 갈비찜 느낌 맛있었다. 이거 덮? 근데 먹어본 적 있어 갈비찜? 처음 먹. 처음 저 추석에는. 그전도 좀 걱정을 하고는 있었거든. 뭔가 그냥 나도 외국 음식 같은 거 먹는데 이게 입에 안 맞는 경우도 진짜 있으니까 뭔가 어떨 때 우리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맛있었어. Third-grade dropout daddy who was quoting Michelangelo, saying to us boys, I won't have a problem if you aim high and miss, but I'm gonna have a real issue if you aim low and hit. 저는 이제 제 삶의 목표가 목표는 크게 잡아야 절반이라도 간다는 삶의 목표 모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멋있다. 제이 형 요리할 때마다 약간 도전 부리는 게 너무 귀여워. 엄청 진지해. 오, 멋있다. 에, 여기서부터 이 차이 나네. 제이 형 아무리 그 약간 멋내고 싶어도. 지단 만드는 게 제일 궁금한. 진짜 요리는 요요. 완전 좋대. 언니 너 잘했어. 잘했어요? 어.
야 제이야 이거 양파 어떻게 썰어? 나 먼저 보여줄게. 이렇게 잡고. 손가락 끝이 안 이었고 마디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리고 옆쪽에다 칼을 대고 손 칼을 이렇게 잡아 이 손가락을 이 손가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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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제 뭔가 팬사인회 같은 거야 이제 엔지니어분들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뭔가가 이번 연도에 되게 뭔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격려 부탁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번 연도에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뭔가 이번 연도에는 이제 더더욱 이제 엔지니어분들 이 저희가 엔지니어분들이 저희가 뭔가 되게 행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이번에는 되게 뭔가 아 나 이만큼 좋은 일이 있었어 하면서 자랑하러 오시는 엔진들이 더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바라시는 그런 소망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멋있네요. 어떤 세상에 어떤 위치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고민도 있고 힘듦도 각자 다 있는 건데 힘듦이라든지 고민도 각자 다 있는데 그 각자 다 다른데 그 삶의 그 과정은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남이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일을 좀 더 신경 쓰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위해서 무엇을 더 잘하고 싶은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무엇이 더 필요로 한지 생각하고 그 자기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씩 노력해 가다 보면은 분명히 더 훨씬 더 제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미래에 더 멋진 자기 자신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상 긍정이 중요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분명히 더 좋은 날들이 있을 겁니다. Every time all the world
they won't have all that good things and some positive things all of the world every time, but that means there's not 100% of darkness in this world either. 인간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혼자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고 항상 남에게 친절한다는 것을 그냥 남에게 저 사람이 그냥 겉보기에는 나에게 뭐 해를 가하는 거고 겉보기에 막 나한테 안 좋은 거 같고 그런 이게 그렇게 보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영향력이고 그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도 그렇고 엔지니어는 누구만 아니야? 그래서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힘듦이라든지 그런 벽에 부딪히고 내가 지금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일어설 양분이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일어설 수 있게 양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올바르게 일어설 수 있는 보태몬들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찾아보면 저 같은 사람은 괜찮은 한 명쯤 있지 않을까요?